가자 안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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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 뭐 엥이야. 가자. 안 돼. 가자 가자. 제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이와나의 쟤는 허제이, 저는 허집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한테 어떻게 하면 물리는지 꿀팁을 전해드리기 위해 아들 시작했잖아. 아들 일어나. 응. 이거 시작했잖아. 응. 예의 바르게 앉으세요. 예의 바르게. 응. 네. 꿀팁을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고양이한테 물리는 거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의외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리는지 제 몸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스, 오래기 천사냥이라서 오래기는 안 물지 아빠 이쁘니. 제이가 굉장히 순한 고양이거든요. 엄청 순한 양이라서 제이는 웬만하면 절 물질 않아요. 물어! 물어! 아이 진짜 물면 어떡해! 아야야 아파 아파. 그런데 제이가 저를 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이렇게 위에를 만지면은 안 물어요. 아이고 아이컨택 해줬을 뿐이야. 위에를 만지면은 보통은 안 물어요. 그런데 보묘가 싫어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일단 발 만지는 걸 싫어해요. 근데 발 만지는 걸 싫어하기는 해도 그렇게 막 물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 싫어하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어디냐면 턱이거든요. 턱? 여기 턱? 그래서 턱을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해. 귀여운 표정?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어. 이렇게 물어. 봐봐요. 손이 이렇게 만져주면 안 무는데 밑으로 내려간다? 100% 봅니다. 너무 당연하게 물어요. 자, 다시 한번. 아니 잠깐만 아들. 그러면 안 되지? 아들 잘 봐. 이렇게 머리 만지면 괜찮아. 머리는 괜찮아. 이렇게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이뻐. 이렇게 콧등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만져주는 거는 괜찮지만 손이 턱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물어버립니다. 그죠? 아이고 아파. 아이고 빵꾸나 만드잖아.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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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제이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쌩까봐요. 나한테 왜 무시했어? 아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안 알려주는 거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끝났대요. 여기까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자 그러면 실전 상황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길냥이를 만났어.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공기팡팡도 해주고 아이고 이쁘다 하다가 만져주다가 턱도 이렇게 해주다가 막 해줬어. 내가 기분이 살살 나빠. 가볼래? 좀 일로 와봐. 돼. 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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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듬어 주다가 턱을 만져 이렇게 막 손이 막 밑으로 왔다 갔다 해. 가버리네. 가버려요. 네. 멀진 않네요. 착한 길냥이네. 일로 와봐. 아이고 이거 한 번만 해줘. 이렇게 예뻐들고 막 싸듬어 주다가 턱 밑으로 손이 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버리네. 자 좋아요. 그러면 친구네 집에 놀러온 상황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고 친구네 집에 있는 고양이를 한번 제가 친한 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어쩜 이렇게 이쁜 아기 고양이가 있을까. 세상에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고양이랑 살면. 세상에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쓰담쓰담 해주다가 턱을 또 이렇게 만져주고
아유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이렇게 톡 밑으로 왔다 갔다 하면 물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와우. 그렇지. 기분 나빠라. 기분 나빠라. 기분 나빠라. 울어라. 울어라. 오예! 울었다! 자, 이거 봐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은, 진짜 한 시간 넘게 쓰다듬어줘도 가만히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턱 밑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봐, 10초도 안 걸려서 봅니다니까, 이거. 어?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고양이한테 물려서 상처받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머리 쪽, 위쪽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고양이가 그루밍하지 못하는 부위, 콧등부터 이마, 뒤통수, 등, 엉덩이, 요런 데들을 이렇게 만져주셔야 고양이들이 기분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아들, 이제 신발장에서 좀 나오지? 우레기 발가락 내가 다 이거 빨아먹고 왔는데. 예쁘게 나오지? 가자! 와우! 가자, 아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니, 뭐, 엥이야. 가자. 아들, 가자, 가자. 엥 하지 말고 갑시다. 오늘 탁 붙이고 있지 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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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왜 싫어, 왜 싫어. 아들, 저 침대 가자, 침대. 푹신한 침대. 응? 마징마기 하고 있지, 너 지금. 가자, 가자. 알았어, 여기서 놀아.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아이고, 소중해. 아이고, 이뻐. 아이고, 놀다 와, 그러면. 자, 그럼 오늘 배운 쓸데없는 꿀팁.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쁘니. 자, 이렇게 고양이를 예쁘게 쓰다듬어 주다가, 아이고, 이쁘다, 세상에.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행복해.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온갖 군데를 다 만지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아들, 맥슬라이스 하고 있어, 지금. 아들아, 이것만. 빨리 물어. 안 돼!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맥슬라이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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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데, 맥슬라이스로. 안 돼! 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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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